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센 클리닉의 수인연구가 황준우입니다. 오늘은 기초 시리즈 벌써 17탄입니다. 제가 한번 뭐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게 재밌어서 그냥 매일 습관처럼 올리거든요. 이게 벌써 17탄이네요. 근데 어제 제가 16탄을 올리면서 제가 16탄인데 15탄을 찍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이제 매일 찍다가 보니까 저도 탄수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제 올릴 때 뭐라고 했냐면, 16탄의 내용은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오늘, 이제 어제로선 내일이죠, 그죠? 오늘 17탄을 올리면서 굉장히 연습 방법이 쉬운 방법을 이제 올려드리겠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16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연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카페에 글도 올렸습니다. 근데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게 그냥 제 재미거든요. 뭐 요즘엔 이제 정말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유튜브가 거의 주식화돼 있어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모으면 주식을 많이 사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 돈이 오르듯이 구독자를 많이 오르면 그게 실시간으로 돈이 올라서 돈을 버는 목적인데 저는 살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그냥 내가 재밌는 것만 해요. 근데 재밌는 걸 하다가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되고 나중에 돈을 벌더라고요. 춤을 하고도 그렇고 골프도 지금 그렇고 테니스도 아마 돈을 벌것 같고 나중에 서핑도 그렇고 해서 저는 돈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오로지 제가 재밌는 것만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도 제 재미예요. 근데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재밌는 부분이 내가 알아낸 내용이 같은 아마추어, 저는 항상 아마추어 편입니다. 아마추어들이 저 유튜브에서 저의 제가 이제 제일 안티가 많은 유튜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제일 안티가 많아요. 저는 뭐 영상이 친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리플을 달아도 뭔가 내용을 올려도 뭔가 다른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쓰레빠 신고 하고, 답변을 달아도 뭐 친절하지 않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안티가 제일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저만큼, 모르는, 얼굴이 모르는 대상의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빼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사람이 또 있나 싶네요. 그래서, 뭐 안티가 많든 저는 그냥, 소수의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화이팅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뭐또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재미로 이제 영상을 올려요. 예, 왜냐면 제가 독학을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재밌어서. 뭔가 배워서 잘하는 건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내서 하는 재미. 우리나라 비보이 애들이 그래서 잘하는 거거든요. 비보이는 정말 하나 기술을 하기 위해서 수천 번 땅에 쥐어박다가 하나 기술하면 그 쾌감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 비보이를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런 쾌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배우고 혼자서 알아내서 그걸 깨닫는 그 약간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서 정말 쌍노가다, 개노가다 하면서 알아낸 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게 통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왜냐? 나 혼자만 통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통하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안 맞다. 그러면은 뭔가 그게 잘못 알아낸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알아냈는데 다른 사람도 그 방법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내가 알아낸 게아 맞구나. 이런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런 재미에 영상을 올리는 거를 요즘엔 정말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매일 올리면은 저는 매일 올리고 하는 게 점점 더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 청기누설 시리즈도 그랬고 개사기 레슨 시리즈도 그랬고 지금 기초 시리즈도 처음에 올릴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너무 유튜브에서 뭐 여러 프로들이 많은 지식을 올려줘서 그런가? 아니면은 뭔가 저는 쏙쏙 알아듣고 뭐 영상이 친절하지도 않고 뭐 영상이 길어서 그런가? 저는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팁을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반응이 떨어져요. 제 노력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반응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카페에 저는 아까 말했지만 재미없는 걸안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시리즈도 제가 재미없으면 어느 순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딱 관둬요. 제가 살사를 17년 한
춤을 내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딱 그만두고 뒤도 안 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시리즈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계속 뭔가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또 이 기초 시리즈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봐야 제가 재밌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내용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리플에 좀 호응을 해주시면 막 구독, 막 좋아요 이런 것보다 그냥 호응, 피드백 이런 부분이 좋다. 아니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뭐 채널이 좀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채널이 몇 년 전 한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독자가 똑같습니다. 안 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구독자나 채널을 한번 좀 늘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게 마냥 뭐 이것만 믿고 따라하세요. 이것만 250입니다 합니다. 요것만 하세요. 그렇게 막 이거 하고 프로 땄어요. 이야 이거 하면 헤드가 던져져. 이렇게 해서 그 어그로라든지 그냥 정말 뭔가 약 파는 그런 거 말고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게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의 그런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 기초 시리즈를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근데 오늘 사설이 긴 만큼 영상은 굉장히 빨리 끝낼 거예요. 오늘은 정말 두 편을 찍을 거예요. 17편, 18편을 동시에 찍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장을 틀어서 30분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내에 이 17편, 18편을 다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편당 30분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한 평당 한 15분 정도겠죠. 그죠? 15분 정도면 그렇게 긴 거는 아니죠. 그래서 15분 내에 한 편, 15분 내에 한 편. 그래서 굉장히 짧게. 그렇지만 이 짧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골프 인생에서 뭔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그런 좀 요것도 약을 파는 소리인 것 같진 한데 저만이 알려줄 수 있는 왜냐면 대부분 프로들은 전부 다 골프라는 기본 바탕으로 레슨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혼자서 독학을 하고 춤을 추면서 막 그런 거를 오만 거 떼만 거 뭐 테니스를 하고 서핑을 하고 그런 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니까 그냥 바탕이 다르니까 당연히 설명도 저만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7편, 18편을 동시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호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17편은 뭘 할 거냐면 요 두 개 영상을 동시에 나갈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나달 프로님의 레슨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 첫 번째 예뻐요. 너무 예쁘세요. 제가 굉장히 예쁘고 뭔가 이상형이라 생각을 하시는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다소곳하시고 조용조용 하시면서 레슨도 굉장히 그냥 예뻐서 보는 게 아니고 레슨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뭔가 저는 항상 레슨을 발전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레슨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항상 그 레슨을 보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읊어주는 게 아닌 아, 프로들의 입장에선 저렇게 레슨을 하는데 아마추어의 입장,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말을 바꿔서 알려드리면은 더 좋을까 해서 레슨을 많이 보긴 하는데 요즘에는 볼 레슨이 정말 없어요. 정말 어그로만 끌고 뭔가 똑같은 말만 하는 그런 거예요. 해서 저도 요즘에 레슨을 안 보고 또 이거 무슨 뭐 이것만 해서 프로 따네 나도 따겠다 이런 정도의 그렇게밖에 안 올라와서 요즘에 레슨 안 보다가 나델 프로님의 영상을 딱 보고 나서 레슨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델 프로님의 영상을 이제 JTBS에서 하시니까 계속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초 제 기초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기초 시리즈인데 또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초라는 게 여러분들의 상식이랑 나다의 프로님이 레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리플 보면 헷갈린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부 다 왼쪽으로 와서 왼쪽을 버티고 벽을 만들어 하는데 뭐 나다의 프로님은 지금 오른발로 버티고 하라고 하니까 이 리플에 보면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레슨에 이제 하시는 분의 영상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까 연구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딱 두 가지 요 두 가지 레슨을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여기 돌지 말고 버티기. 어제 했던 16탄에 요 이제 요 썸네일입니다. 잘 보세요.
백스윙 시작 손이 아닌 발 압력 이동으로 회전 만들기. 그러니까 백스윙에 여기 이제 어제 올렸던 내용은 개념이죠. 백스윙은 뭔가 중심 이동은 내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지 이게 발의 압력을 이용한다. 개념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할 때 제가 분명히 카페에도 글을 남겼지만 어제 개념만으로 이걸 또 연습하기는 어려워서 오늘 이제 17탄에 제가 굉장히 쉬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탄은 이제 백스윙. 그러니까 17탄은 백스윙이고 18탄은 이제 다운스윙인데 다운스윙이 이제 뭐랄 거냐면